우리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님, 또 김명철 소장님,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. 저희들이 진작에 방문해서 현황이라든지 대책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혹시 인력이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 수습이 됐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왔습니다. 우리나라가 K-방역이 성공 사례로 늘 정부가 홍보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무려 1,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또그 이후에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권 문제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유족과 연락이나 예우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들끓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8일날 오전에 관련 내용을 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도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법무부를 관할하는 법사위의 간사님 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 또 코로나 대책위원장 또이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 이렇게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왔습니다. 원인이나 문제점 대책 같은 걸 자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